오늘날의 거는 요즘 되게 세계적으로 핫한 위스키야. 별 기대가 없구나. 아니, 세계 동향을 내가 모르니까. 아, 바로 보여줄게. 바로 요거 주님이 3병을 주셨어. 읽어볼래? 휘슬피그. 휘파람 돼지. 마스코트. 그림 보면 귀여워. 아, 진짜 돼지네? 이거는 신생 위스키야.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그럼 2000년대에 생긴 건가? 어, 맞아. 야, 근데 2000년대라고 해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아, 왜 이렇게 2000년이 엊그제 같지? 야, 2002 월드컵 엊그제 아니야? 이거는 신생 위스키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률이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격상이네. 한마디로 위스키 매니아들한테는 되게 핫한 위스키인 거고, 이거를 탄생시킨 사람이 마스터 디스틸러로 유명한 데이브 피커렐이라는 사람이야. 데이브는 대학을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로 갔어. 사관학교에서 화학 전공을 했대.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11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를 하고 루이빌 대학에서 화학 석사까지 다 복무 중에.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1994년에 메이커스 마크의 마스터 디스틸러이자 공동 부사장으로 취임을 해. 갑자기? 뭐 했다고 부사장이야? 경력이 있었으니까 마스터 디스 먹지 마. 마스터 디스틸러로 가지 않았겠어? 그리고 거기서 퇴직을 한 다음에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그게 위스키 컨설팅 회사야. 그리고 100여 곳 이상의 위스키 회사를 컨설팅했대. 그러니까 컨설턴트 쪽으로는 확실히 능력이 있던 사람이고 이쪽 업계에서도 전설급으로 인정을 하지. 100여 곳 이상을 컨설팅했으니까. 그리고 공동 창업자랑 함께 2007년, 뭐 2008년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미국 버몬트에 있는 농장을 하나 인수해. 그게 낙농업 하던데요. 돼지, 말, 염소 이런 걸 키우던 데거든. 아직도 거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대. 이 돼지도 거기서 온 거야. 마스코트 같은 거지. 그곳을 개조해서 위스키 증류소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위스키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동안 수입이 없잖아. 그래서 수입을 빨리 땡겨야겠다 싶은 데이브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캐나다에서 되게 좋은 위스키 원액을 찾았어. 그 찾은 곳이 캐나다의 엘버타 디스틸러스야. 엘버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몰라. 엘버타 디스틸러리 크라운 로얄 하면서 나왔었어. 2021년 짐 머레이가 최고의 위스키로 선정했다고. 데이브는 2008년에 그 위스키 원액을 사온 거야. 그러니까 짐 머레이가 1등으로 꼽기 전에 그 진가를 진작에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지. 거기서 원액을 자기들이 있는 버몬트로 갖고 와서 숙성했어. 한마디로 처음에는 NDP로 시작한 거지. 근데 휘슬피그는 자기가 처음부터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 계속 NDP로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어. 그래서 한 가지 소비자들한테 공약을 해. 그게 바로 트리플 테루아라는 건데 우리의 곡물,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야. 다른 위스키 증류소들도 싱글 에스테이트라든가 싱글 팜 디스틸러리 이런 건 있어. 그런데 오크통까지 자기들 사유지에서 키운 나무로 쓰겠다는 곳은 거의 없었거든. 그 싱글 뭐 어쩌고 그것들이 다 뭐야? 자기들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걸로 위스키를 만드는 곳들. 여튼 그렇게 계속 판매를 하다가 2014년에 드디어 증류소 건설 허가를 받아. 그래서 데이브가 직접 설계한 구리 단식 증류기도 갖다 놓고 2015년에 첫 증류를 했어. 한마디로 이제 NDP가 아닌 거야. 그럼 2000년대도 아니네. 그냥 5년 전인데? 6년 전인데? 기존에는 이것들을 팔고 있었고 사온 걸로 이름은 똑같이 해서 팔고 있었다고? 어. 그러면 맛이 그냥 완전 바뀌었겠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드는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은 안 됐어. 아, 이거는 거기 캐나다 거 원액 그거야? 그래서 이 백라벨 바코드 밑에 보면은 프로덕트 캐나다라고 써 있을 거야. 아, 그러네.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거지. 처음에 공약 걸었던 그대로 지금 그런 제품이 해외에는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소개를 해줄게. 우선 휘슬피그 10년. 이거는 캐나다 엘버타 증류소에서 가져온 원액을 10년 동안 숙성한 거야. 알지? 라이 위스키 미국에서 10년 정도 숙성한 거면 꽤 오래 숙성한 거라는 거. 2년만 넘으면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라고 붙일 수가 있지. 재료만 다른 거지. 그리고 휘슬피그 12년. 이건 되게 독특한 라이 위스키인데 와인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어. 근데 그 와인 오크통이 세 종류야. 여기 밑에 라벨에 보면은 오크통 비율이 써 있어. 포르투갈 마데이라 케스크에서 63%, 프랑스 소테른 케스크에서 30%, 그리고 포트 와인 케스크에서 7%. 그래서 향이 되게 좋아. 기존의 라이 위스키랑은 완전 달라. 라이 위스키가 잘 안 맞는 사람들도 향긋하게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휘슬피그 15년. 여기 앞에 라벨을 보면은 이스테이트 오크 라이라고 적혀 있어. 자기들 사유지에서 자란 참나무로 오크통을 만들었다. 거기다 숙성시켰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처음부터 버몬트 오크통은 아니고 수성한 거를 버몬트 오크통으로 옮겨 담아서 추가 숙성을 한 거야. 그렇겠지. 사온 거니까. 버몬트에 자라는 참나무가 나이테가 되게 촘촘하대. 그래서 다른 지역 오크통하고는 좀 다른 숙성 효과가 있다고 해. 그럼 지금 바로 마셔볼까? 그래요. 자, 휘슬피그 잔이 전용 잔이야. 글렌캐런의 로고 박힌 거네? 이게 도수가 10년이 제일 높아. 이게 50도, 43도, 46도. 그럼 낮은 거부터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부터 먹을까? 어. 그래, 12년! 예? 야, 뭐야 이거?
히스레피그 12년. 와, 돌리고 날리니까 과일 향이 와. 셋 딸 아이야? 어, 셋 딸 아이야. 달짝지근한 이 냄새가 뭐지? 과일 쪽. 뭔가 알 것 같은 과일인데? 이거 좀 두면 바닐라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좀 이게 에어링 되면은 바닐라 캐러멜 당연히 올라올 거고 과일이 살구, 건포도. 살구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데. 살구를 사와야겠어. 자두는? 맛은 아는데 그게 향으로는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 좀 날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맡으니까 향은 참 좋다. 어, 향 되게 좋아. 와인 케스크여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 같은 쪽이 좀 더 강해. 기존의 라이는 그냥 풀떼기 같은 느낌 확 있었잖아. 좀 알코올이 강하긴 한데 라이 같진 않아 어쨌든. 다르지? 마셔볼까? 이거 스파이시야? 살짝 스파이시. 맛은 라이에 가깝다. 라이는 라인 거지. 그래서 라이의 특징도 살아있으면서 캐스크의 특징으로 그런 과일 같은 것들이 확 온 거지. 스파이시하면서 풀맛이 나. 향하고 다른 반전이네 이거. 향하고 맛이? 어. 간만에 반전되는 위스키다. 참 재밌어. 12년 나도 팔면서 좀 먹어봤었는데 되게 독특한 라이야. 피니쉬에서 라이의 특징이라고 했던 바닐라 캐러멜도 올라오면서 살짝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도 솔솔 올라와.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46도짜리 15년을 한번 마셔보자. 그건 위에가 금속 스토퍼야. 핸드메이드래.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옛날 은화 같아. 어디 게임에 나올 법한 동전? 되게 멋있어. 나머지 두 개는 나무였잖아. 어. 뽑아. 아, 뽕따의 영광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뽑는 재미가 없어. 휘슬피그 15년. 확실히 색이 아까보다 좀 진해. 어, 약간 진하네. 기대되는. 버몬트 오크가 과연 무슨 향을 내줄지. 근데 아까 12년도 그랬지만 알코올이 좀 강한 편이네. 다 세보틀이라는 공통점은 하나 있어. 그래서 조금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에어링이란 표현 알잖아. 시켜 먹는다니. 어, 좀 불어내니까 아, 향 좋아. 우와. 지거줘. 와, 직어에서 사우나 냄새 나. 그 쑥 사우나 이런 냄새 있지. 그 나무로 된 거? 어, 어. 그 건식 사우나. 와, 신기하다. 향 좋다. 와, 근데 여긴 또 달라. 과일 향 더 나지 않냐? 10이랑 비슷한데 난? 약간 더 진한 느낌? 12에서 못 느꼈던 오렌지 향 같은 것도 좀 난다. 나는 포도 쪽이 제일 강하다. 12년은 과일은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는데 이거는 포도가 좀 진해. 청포도, 저포도는 나눌 수 있겠어? 아니. 난 너가 포도라고 하니까 얘는 약간 좀 청포도 같은 느낌이 있다. 마셔보자. 난 이게 더 맛있다. 어, 나도. 아, 이게 맛있고 보니 비싸네. 블라인드 했었어야 됐나? 비싸서 맛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확실히 더 달달하고 진해. 약간 버터스카치 캔디 같은 느낌도 있고 솜사탕 이런 느낌의 달달함. 당연히 바닐라 캐러멜도 있고. 바닐라 캐러멜이 제일 진해. 근데 이것도 좀 스파이시가 있네. 확실히 스파이시 있고 약간 오키 나무 같은 느낌이 있고. 어, 왜? 어, 나무라 그러니까 피니쉬가 끝나고 혀에 남은 맛이 나무 맛이 올라와. 내가 좋아하는 사우나 냄새도 나고. 너 20국 되고 나서 사우나를 못 갔지? 사우나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어, 15년 마음에 든다. 어, 맛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50도짜리. 이거는 협력. 야,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나지? 레간자인데? 레간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비스레피그 10년. 오? 응? 왜? 얘는 좀 달라서. 잠깐 있어봐. 미리 말을 들으면 선입견이 생기니까. 어? 뭐야? 완전 다른데? 그치, 다르지. 과일 뭐 이런 쪽하고는 완전 멀어졌어. 그래? 응. 어, 또 과일 하나 있긴 한데. 비율을 따지면은 12년, 15년은 과일 이만큼, 딴 거 이만큼이었으면 지금은 과일 이만큼, 딴 거 이만큼. 뭔가 시큼한 향이 나. 어디서 맡아본 시큼함이지? 난 거기서 오렌지 껍질 같은 느낌이었어, 시큼한 거. 그래서 내가 과일 조금 있다고 한 거고. 야, 그렇게 코를 넣는데 괜찮아? 어우, 나 그리고 못 아니, 맡겠는데. 이러고. 이 아니고 천천히. 아, 야, 이런 방법이 있으면 진작 알려줘야지. 야, 지금 1년을 넘게 했는데. 아니, 난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물론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맡으면 그것도 좋지만 완전 코를 박아서 정말 미세하게 숨을 쉬니까 향이 깊게 나. 미안하다. 이제 알려줬네. 가죽하고 담배 같은 느낌이 있고 확실히. 와, 나 여기 되게 지금 특이한 거 맡았어. 와, 이게 여기서 난다고? 아니스. 어?
아니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향신료 같은 향이 있어. 보통 위스키에서 안 나는 향이잖아 이거. 아 그래? 경험상 위스키에서 이런 향 나는 게 진짜 드물어? 어. 어쨌든 궤가 좀 달라. 12, 15랑 마셔볼까? 스파이시 있고 달아. 나는 아니야. 엄청 거칠어. 와일드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두 개에 비해서 아무래도 숙성 연수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일 쪽이 좀 비중이 작아지다 보니까 달다는 느낌이 많이 죽었어. 라이 본연의 맛에 더 가까워졌달까? 나는 훨씬 그 라이에 스파이시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구운 거 같은 오키향 건 그대로 똑같이 있고, 바닐라 캐러멜 당연히 있고. 아 그래? 스파이시하고 오키향은 12, 15처럼 있어. 바닐라 캐러멜도 12, 15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고, 뭔가 우울해서 술 땡기는 날 오히려 이런 맛이 생각날 것 같아. 이게 이제 너가 이런 걸 알아두면 그날그날 땡기는 것들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이 휘스피그가 시장에 나온 다음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 처음부터 좋았어. 유명한 마스터 디스틸러였던 사람이 컨설팅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참여를 했다. 이게 이슈가 돼서 조명을 확 받았고, 실제로 마셔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12년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리츠 컴페티션에서 더블 골드를 획득했어. 아, 말 잘했다 이번에. 랩을 했는데 이번에? 10년하고 15년 같은 경우도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완전 상위로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라이 위스키 카테고리에서는 슈퍼 프리미엄 라이 위스키로 불리고 있고, 미국 내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탑3에 들었어. 굉장한 거 아니냐? 역사를 생각하면 굉장한 거 같은데? 그치? 확 치고 올라온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슈퍼 프리미엄 라이 위스키를 주님 덕분에 리뷰를 했어. 셋 다 맛이 달라서 좋았어.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농사도 자기들이 짓고 오크통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숙성시킨 그 위스키, 미국엔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 그거 나중에 뭐 들어오면은 지금 이렇게 마셔봤던 거랑 같이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